보마. 자, 그러면 12월달 지금 D사, D사 손해보험 먼저 시작할 건데요. D사에도 신상품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1대1 과연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비교해보면 알아요. 어디가 정답인지 알겠습니다. 자, 11월달 핵심 DB 포인트예요. 일단은 D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면 뭐죠? 바로 수수료죠. 근데 수수료 한도가 좀 많이 내려간 건 맞아요. 하지만 자녀보험에도, 그전에는 성인보험에도 있었지만 자녀보험에도 보장이 2배 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후에도 일단은 2배까지 체증형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매회 지급이 50만원이면 10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가고요. 1종은 30이 무려 6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간다는 부분. 그리고 일단은 2종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100만원, 3종은 300이 무려 600. 와, 진짜 대박이네요. 4종은 1000만원이 2000, 그 1000만원이 2000으로 받을 때마다 30%씩 업업 되는 매우 큰 장점이 있는 수술비 보험. 또한 건강체도 60세까지는 I49죠. 기타 부정맥이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또한 종합, 자녀, 간편보험도 뇌동맥류 진단비가 500만원. 그 여기 보시면 종합보험이나 어깨 유율도 뇌혈관 허혈성 납입면제. 이 납입면제는 그전부터 있었죠. 자,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저 보험한테 궁금한 사항 바로바로 말씀해주세요. 궁금한 사항 바로 말씀해주시면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암 치료비 비갱신여 1억까지, 그리고 암 직접 치료비도 통원 일당 6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도 3천까지 암 치료비가, 그리고 더블페이라고 해서 자녀랑 간편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운전자는 교사처, 그리고 보장 확대, 그리고 일반 교통상해, 중상해, 그리고 급수 무관하고요. 불송치, 불기소에도 약 7천만원까지. 그 교사처 업계 최고로 4주 미만 시에 500만원, 3주 이상 시에 2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더 진행시켜 드릴게요. 더 납입 면제, 저 보험왕과 함께 D사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태아는 15세까지 자녀보험, 부정맥, 신부전 진단 시 납입 면제. 부정맥, 신부전 시에 납입 면제 되는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폐 성장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부분. 그리고 3대 심장질환, I47, 48, 49, 50, 부정맥, 신부전 이런 모든 부분들도 일단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말고도 지금 15세부터 40세까지 일단은 뇌과리, 그리고 허혈성 심장 협심증에도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은근히 뇌과리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자, 나에게 맞춘 335, 345, 355 모두 355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D사의 핵심 키워드예요. D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10월 달에 그렇게 바뀌는 내용은 없는데요. 특히 우리가 K사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거예요. 보험료는 335, 그런데 고지사항은 315죠. 315 보험의 보험으로 고지사항. 근데 우리 315가 335 보험 안에 315 플랜이 있잖아요.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재검사, 그리고 1년 이내에 2번 수술, 5년 이내에 6대 질환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그런데 보험료가 일단은 335 수준이에요. 그래서 D사 또한 원래 잘 따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사도 335 고지라면서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이런 부분만 고지하는데요. 보험료는 355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355 20% 저렴한, 몇 프로요? 20% 저렴한 355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자, 355 플랜
예외 인수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입원, 수술, 이력 직전에 3년 초과하는 고객도 모두가 인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퇴원한 지 3년 된 고객, 수술한 지 4년 된 고객, 기존에는 335나 345로 가입했는데 11월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355 보험으로 인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사항은 3년 이내, 4년 이내만 고지하고 보험료는 355처럼 KB손해보험처럼 똑같이 따라했다는 겁니다. 315 고지하고 보험료는 335. 이것 때문에 KB가 대박났잖아요. 그래서 D사도 역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자, 고지는 335, 인수는 355. 약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왠지 정말 대박 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세요. 네. 그래서 표준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1억까지 가입이 되고요. 부정맥 1,000만 원, 간편 보험이니까. 그리고 암 직접 통원 치료비가 5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업계 유일하게 내동맥류도 5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자, 받을 때마다 약 30% 체증형. 그래서 암, 뇌, 허혈성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 또한 가입이 가능하면서 비갱신형, 그리고 심내질환, 산정특례 이 모든 것도 비갱신형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매회 그 올리스크 질병수습이, 그리고 재치요체, 그래서 제왕절개, 치해, 그 다음에 요실급, 체외충격파 이 모든 것도 1호종 수술비에서 일단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참 좋은 패밀리 더블 플러스예요. 자녀보험이 아닌데도 내혈관, 허혈성,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DB에서는 납입 면제, 허혈성 같은 경우는 약 108만 명, 그리고 내혈관은 124만 명 이렇게 진단을 받는데, 납입 면제, 내혈관 허혈성 납입 면제가 되면 비사는 급성 뇌졸중만 납입 면제가 되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이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혈관 허혈성 이거 납입 면제 되는 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왜? 일단은 내혈관 허혈성 납입 면제 받을 확률 매우 높거든요. 이런 부분 정말 완전 대박이다. 완전 대박이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혈관 허혈성 납입 면제는 정말 매우 대박이에요. 그래서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 보호망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자, 그림은 넘어갈게요. 납입 면제는 좋아졌는데 보험료는 내려갔어요. 아니, 납입 면제가 좋아졌으면 보험료는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료는 내려가고 납입 면제는 오히려 좋아졌다. 올해만 3번, 그래서 총 20%가 인하가 되었죠. 1월 달에 한번 인하가 되고, 4월 달 인하가 되고, 10월 달 묶고 따블로 갈게요.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시에 진단 시 납입 면제지만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부분. 자, 수수비는 여전히 DB, Wide B. 왜 DB가 좋을까요? 건강검진 내시경 중에 대장 용종 제거했어도 일단은 200만 원, DB는 200만 원까지 된다. 하지만 이게 눈속임이죠. 여기 딱 걸렸네요. 여기 20년 이후에 체증형, 그 전에는 100만 원, 10년 이후에는 2배 200만 원까지. 하지만 이 M사, 걱정되는 M사는 50만 원, 2배가 되는 수수비 10년 후에 2배 체증형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셔도 자세히 나와 있다시피요, 일단은 보장 범위 차이가 나요. 질병 수술비,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 요실급, 치액, 체외충격파 이런 부분들이 질병 수술비도 되지만 타사는 다 안 된다. 생명보험에 뭐 요즘에 핫한 라이나나 흥국생명도 질병 수술비에서는 보장이 안 돼요. 종수집에서만 보장이 가능하죠.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자, 보험료도 차이가 나요. 보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 반값 보험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참 좋은 패밀리 더블 플러스예요. 일단은 아 이게 1대1이 그건가요? 11월. 네. 부정매 I49 1000만원. 부정매 진단 시 가입금에 비교해드리면 C사 이 현대상이죠. 500만원. DB는 1000만원. 가입 조건은 3만원, 5만원. 그래서 DB가 월등히 좋다. 자, DB꺼 얘기하니까 DB가 좋다고 얘기하겠죠. 네. 허혈성, 뇌혈관, 4대 순환, 그리고 I49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32,000원, 여성은 28,000원으로 20년 남 10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 자, 뇌과리는 수술비보다 진단비예요. 특히 대부분의 환자는 경과 관찰 중이다. 그래서 환자 수 약 16만 5천 명, 그리고 수술 건수는 4,600 명, 겨우 3% 수준이에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신장질환 진단비가 최대 2천만 원까지. 하나 더 드린다면 뇌혈관 질환 중에 비중의 28.7%가 필수 보장이에요. 그래서 업계 유일하게 뇌동맥류 진단 시 500만 원. 정말 가성비는 매우 짱짱짱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과리, 협심증 진단 시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허혈성, 뇌혈관 2천만 원씩, 뇌동맥류 그다음에 비파혈성 500만 원과 뇌출혈 1000만 원 요런 식으로 넣어도 괜찮다. 자, 암 치료비의 가성비 최고는 DB예요. 왜냐면 입원보다 통원 시대죠. 암 통원비 최대 50만 원까지. DB는 50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타산은 20만 원. 보험료는 약 39.2%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까 DB가 윈. 자, 암으로 입원할 때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에 가죠. 근데 가장 크게는 5만원 되지만 타산이 2만원밖에 안 된다. 요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네. 자, 나이기 맞춘 DB 같은 경우는 355 간편보험이 특별한 이유는 나중에 계약 전환 할인이 있어요. 고객님은 할인돼서 좋고 실제 할인된 사례예요. 2022년 8월 달에 55세 315 보험을 가입했는데 3대 진단비 1000만원 가입했어요. 수술비 가입하고 1년 이내 입원 수술 없어서 무사고 할인으로 315 보험으로 20만원 가입했는데 325로 2만원이 내려간. 그래서 18만원을 가입했다. 그리고 3년 더 무사고 시에는 355 보험을 해서 처음 당시보다 약 5만원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 전환이 된다는 거죠.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5대 비용 담보 선지급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변호사 선임비용이 개정이 됐고 비용담보도 교사처 개정이 되었죠. 그 비용담보도 보장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용 확대, 그리고 10월달 교사처 중상의 보장이 확대가 되었어요. 또 2만원 할인되었을 때는 표적항암 부정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린이보험이에요. 어린이보험 보면요, 15세 이하 DB가 절대적으로 좋은 이유 첫 번째 납입 면제예요. 납입 면제가 발작성 빈매, 그다음 신발 세도 및 조도, 기타 부정매, 신부전 이런 부정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 하지만 타산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클 때 10년 이후에는 또 수술비도 두 배로 체증여을 주기 때문에 지금 10세 때 가입을 했다. 그 10년 이후에 20세가 되면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뭐 엔대 수술비, 그 다음에 종수수비, 상해수수비 이 모두가 이 수수비는 커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가지가 체증형으로 10년 후에 2배 보장을 해준다. 아, 보험아 그러면 DB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가입하고 10년 유지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0%도 미만이에요. 이런 상품개발팀에서 유지율을 다 따지고 10년 이후에 설마 유지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상품을 좋게 만드는데 유지하면 위너고 유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자, 비단은 이제 면책 대장용주 80만원 하지만 DB는 200만원, 그리고 갑상선 다빈치도 1850만원, 4650만원, 치액도 거의 5배 차이. 그래서 DB가 좀 더 유리하다. 자,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비예요. 무해지로 총 납입 보험료가 비교해 봤을 때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표적항암. 일단은 표적항암 약물화 과치료비는 비갱신형으로 20년 납. 일단은 20년 납 비갱신형하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피부에 와닿는 건 몇만 원 되기 때문에 비쌀 수 있거든요. 하지만 갱신형은 평생 납입을 하면서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걸 좀 비교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DB가 좀 더 20년만 납입하고, 20년 그 비갱신형이 비싸면 비쌀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해도 좋다. 그래서 DB는 납입 면제, 그 비갱신형, 타사는 납입 면제 불가 온리 갱신형으로. 그래서 청추어람 나에게 나에게 맞춘 간편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교사처 중상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래서 사망, 중대법규, 형사처벌 대상, 그리고 기존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상의 보장 기준,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나 아니면 중상의 입혀 공소 제기, 그리고 또는 1급부터 3급의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보험사의 기준에는 이게 아니라도 중상의 판단이 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하지만 일반 교통사고로 3등급 외에 중상의 입혀 불송치, 불기소라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1, 3등급 외에 부상인데 검찰의 중상의 판단이 떨어지면, 혹은 중상이라도 열심히 합의를 했는데 부송치 돼버리면, 기존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요, 보장이 면책이 되고 타사도 면책이 돼요. DB는 7천, 타사는 5천, 그 외에는 면책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상의 합의 프로세스예요. 일단은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피해자 중상의 주장, 의사 진단이나 소견서를 제출하겠죠. 경찰이 중상의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검찰 중상의 판단이거나 형사적으로 합의를 하죠. 그래서 불기소, 불송치, 공소제기 등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불송치라서 불필요한 게 아니라 형사합의를 제때 봐야 부송치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 차이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DB랑 타사랑 일단은 가입 한도가 틀리고, 특히 25주나 30주 내도 한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타사는 특히 면책된 부분이 있지만 일반 사고나 아니면 중상해 아니면 상급 1급부터 상급 부상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큰 메리트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비용 5종 모두 보험사에서 직접 선지급 해주기 때문에 대의나 벌금이나 거의 뭐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양실손. 이거는 그전부터 판매가 되었던 거죠. 장기간병 요양인데 노후 걱정이 된다면 나라에서 보장도 해주고 재가나 시설에 가입을 했어도 본인 부담금 20% 시설급여, 그래서 요양시설은 매월 약 51만원, 그리고 비급여 약 100% 전액 자부담금이에요. 그리고 식사재료비 매월 약 33만원, 상급 침실료 매월 약 28만원. 그래서 실손은 면책, 그리고 국가에서 보장은 빈틈 있고, 근데 제가 시설급여는 가입금액으로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요양실손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6개월이 안 됐어요. 그래서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이죠. 요양급여, 비급여, 실손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입한다면 타사가 나중에 쫓아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장기간병 요양 진단비 1호 등급으로 일단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장기 요양 지금 실손보상이죠. 10년 지급 60만원, 7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그 1호 등급 요양원 식자재 이런 부분들도 60만원까지 보장금액이 72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보험료는 2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착한 실손보험 전화하면 예전에 6월달에서 12월달로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좀 12월달에 종료가 될 예정이다. 그래서 요즘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니까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50% 1년간 할인을 해준다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